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들만 있는 이제 교도소인데 거기서 임신을 한 재소자가 재소자가 두 명이 등장했다는 소식. 그 재소자들을 임신시킨 것이 바로 트랜스 여성이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던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뉴저지주에 그 에드니 메이헨 혹은 에드의 마한이라고 불리는 여성 전용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두 명의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빠가 트랜스젠더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이건 일단 기사 자체가 기사를 쓰는 방식부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아버지 정체 충격. 네. 아빠 정체의 교도소 발칵이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시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여성의 운명. 이 임신하신 두 분은 매우 행복해하고 계신다는 기사 보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두 분은 형량이 너무 세서 살아생전 교도소를 나가실 가능성이 없는 두 분이신데 그래서 임신을 본인들이 원하셨던 것 같고 합의한 성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폭력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여성하고 시스젠더 여성하고 수감을 다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가 오히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 정도 분리해서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제 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10분 동안에 잠깐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교도소에서 바로 1년 전, 2021년 4월 달에 뭐가 밝혀지냐면 수년간 교도관이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 재소자들끼리 성관계 시키도록 강제로 하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여성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까지가 공개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주지사가 이 교도소 폐쇄하겠다. 무려 34명의 교도관이 정직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젠더 남성 교도관들이 여성 재소자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훨씬 더큰 문제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갑자기 여기에 놀라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식 기능이 있다, 생식력이 있는 사람을 왜 수감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는 다 그렇게 이미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아니어야 하죠. 제가 생식력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요 얘기는 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트랜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고 호르몬 투여를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성기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여도 생식 능력이 없다. 보통은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아마 말씀일 그렇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다. 근데 이걸 찬성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트랜스젠더는 모든 걸다 샅샅이 수색하겠다. 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강제적 외과 수술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의 안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벌어졌던 사건 같은 경우에 원래 여성 그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도 여성 교도소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법 금지해 놓은 게 성범죄 전력 있는 사람은 이감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은 교도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전력이 있는데도 실수로 이감을 시켰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더 절차를 안전하게 잘 갖출 것인가를 논의하면 되지 트랜스젠더는 안 돼.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관들이 저지르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사실 실제로 안 가지잖아요. 또 실제 여성 교도소 안에 레즈비언들 간의 폭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생식 능력이 유지되는 상태였다는 것은 필요했던 어떤 호르몬 같은 것을 맞아.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싶기도 한데요. 기사에 보면 계속 호르몬 투여와 수술을 요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그 재소자, 트랜스젠더 네, 그 여성인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같은 경우에 호르몬을 호르몬 투여하겠다, 투여하겠다, 하지만 투여하고 싶다라고 교도소에서 안 했는데 해줬다. 근데 그게 자세한 것들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왜안 받아들여졌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생식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인간이 가진 고유의 권리의 얘기예요. 너 생식력 없어야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함부로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 불안감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결합시키는 순간 사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별도로 얘기하자.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교도소에서 안전은 교도소 행정이 얼마나 더 잘 이루어지냐에가 초점을 맞춰야지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